저는 이장우 씨가 노래 불렀던 것 중에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라는 이 노래가 기가 막히죠.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. 네네네. 이 노래에 대한 사연도 많을 텐데 좀 라이브로 살짝 한번. 좋아요. 좋아요. 아니 근데 이 노래를 신화의 신혜성 씨도 불렀고 네. 또 박신양 배우 박신양 선배님도 그래, 불렀고 많이 불렀어. 또 H.O.T의 토니안도 불렀는데 그때 감성에 있던 분들은 이 노래를 잊지 못해요. 근데 이 노래는 역시 제가 제일 잘해요. 왕자씨 정말 잘하셨다고. 잘하셨다고. 진짜. 난 이대로 계속 서 있을게. 긴긴 한숨 속에 조금은 힘들지만 꿈속에서 널 수 있잖아. 넌 모른 척 그대로 살아가. 너의 눈물까지 내가 다 흘려줄게. 이런 나의 맘 헤아려만 줘. 야 진짜 밥맛 없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네. 진짜 소주를 부르는 그런 목소리. 그러니까요 진짜. 벌써 비브라토 자체가 슬프고 그러니까. 방금 이별하고 나온 남자 주인공의 그 목소리를 또 갖고 계셔서 그러니까. 이 노래가 더 많이 와닿지 않았나